네, 오늘은 아이디 실갠수님께서 주신 글입니다. 팹리스 업체 가운데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. 지난해 2위 업체인 이타칩스를 100% 인수하면서 연결 실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급증했는데요. 또 경쟁사인 일본 르네사스의 위기로 반사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올해 성장을 기대해도 될까요? 하셨습니다. 네, 정확한 수치와 일 토대로 한 그 기업 분석은 그래서 탐방을 한번 다녀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탐방 날짜를 좀 잡아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가지고 네. 네. 기자들도 탐방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탐방 꼭 가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네,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하고 전화 한두 번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네, 정보의 질이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강경래 기자가 이번 주인가요 나와가지고 팹리스 얘기했지 않습니까? 공장이 없는 그냥 반도체 설계 위주의 업체인데 여기는 뭐냐면 그 MCU라고 해가지고요 이 백색 가전에 들어가는 그 어떤 두뇌 칩이에요 두뇌 칩.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AP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컨트롤러에 네.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백색 가전이나 밥솥, 냉장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왜 칩이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밥솥 보면은 왜 몇 분 남았습니다. 뭐 이런 거 해준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다 컨트롤하는 게 바로 MCU인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. 국내 업체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타칩스를 또 인수합병해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된 회사고요.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르네사스라든가 도시바 같은 일본 업체들이 안 좋아가지고. 이 어버브 반도체가 상당히 좀 호기를 맞았었는데 최근에 일본 업체 살아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주셔야 돼요. 엔저 때문에 르네사스라든가 도시바 이런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이게 강화됐거든요. 이걸 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백색 가전을 넘어서 과연 이 MCU 만드는 업체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이쪽 스마트 기기 쪽으로 뭔가 영역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갤럭시 노트 쪽에 이제 일부 그 조도 센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. 이게 뭐 네 뭐 매출이 큰 규모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일부 좀 관련 그 부품들이 좀 이제 채용이 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직 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다 얘기가 있고.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탐방을 다녀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경래 기자가 얘기했던 텔레칩스와 넥스칩,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를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네,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실적은 어버브 반도체가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요새 제가 이 차트 보니까 요새 이제 상당히 그 관심을 갖는 좀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차트가 최근에 출렁출렁 하면서 고점을 살살 깨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런 실적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반준환 기자, 오늘 아주 그 우울증,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우울증이라든가 이 정신병이 이제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네. 우리 사회 모두가 지금 떠안고 있는 문제예요. 네. 정말 저희들도 우울할 때가 많거든요. 진짜 반준하 기자 얘기했듯이. 자, 하지만 저 힘을 내시고 네, 점심식사 드시고 힘을 내시면서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밝게 살아야 되겠습니다. 반 기자, 네. 힘내시고요. 파이팅 하시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